집안에 일이 생겨서 해결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어요. 오늘부터는 다시 저한테 나이트 케어 받으시면 돼요. 네,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일은 잘 처리됐어요. 정말 감사해요. 근데 얼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 저 없는 동안 관리를 안 받으셨어요. 관리는 꾸준한 게 중요하니까 제가 없더라도 다른 메이드를 불러서 꼭 받도록 하세요. 일단 모공이 많이 넓어지셔서 빗질을 녹이는 크림을 발라드릴게요. 지는 거니까 평소보다 좀 두껍게 발라놨어요. 이번 달엔 중요한 일정도 많으시니까 피부 관리에도 신경 써야 되기도 하고요. 그림은 이대로 발라두고 다음은 눈썹 관리해드릴게요. 눈썹이 반곱슬이셔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, 여 봐주시고 먼저 눈썹 모양을 좀 잡아 놓을게요.
시작되니까 분위기를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네, 그러면 이대로 눈썹 다듬어드릴게요. 자, 다시 저를 봐주시고 빚어나온 눈썹부터 잘라낼게요. 나머지는 눈썹깔을 이용해서 너를 제거해 드릴게요.
저도 눈썹 라인에서 살짝씩 벗어난 몇 가닥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핀셋을 이용해서 뽑아낼게요.
했었는데